마르타 번들이죠. 마르타 번들. 이번에 나온 거죠. 할머니. 할머니. 그다음에 스테이트 전쟁. 그냥 완전. 예. 맛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중요한 교환. 교환을 제가 내일 해도 되는데 오늘 했어요. 그냥 오늘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졌죠. 이제 5세대도 그전 거두개 어디 갔어? 그전 거두개 없어졌네. 가격이 떨어졌죠. 좀. 예. 바카스 거 파네 여기. 원래 10개 정도 가격인데 9개로 줄었습니다. 봅시다. 마르타 제임스. 마르타 제임스. 6세대 라이더죠. 6세대 라이더. 발견. 인자하게 생겼네. 인자하게 생겼습니다. 아, 계급 좀 올려볼게요. 예, 막. 그다음에 또 9개 스킬 배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 다. 되게. 되게. 스킬 다 열고 싶은데. 네. 스킬 보여드리려고. 네, 스킬까지만. 스킬까지만. 또 스킬은 보여드려야 되잖아. 아니, 저, 예. 네, 제가 뭐, 네. 방송 안 하면은, 안 쓰죠. 오버하기 아까우니까. 나중에 포인트 줄때 쓰지만. 그러면, 시청자분들 생각해서, 5까지 보여드리도록. 그럼, 스킬 한번 봅시다. 다음, 탐험가, 마르타 할머니가 게틀링, 이게 기관총이죠. 게틀링 기관총을 발사하며, 기관총이 과부하로 인해 3초간 일시정지가 될 때까지, 기관총의 공격 속도는 5초간. 아, 뭐야. 과부하가 걸리나 봐요. 아니, 엘리 열지 마. 이게 랠리 열지 말라고! 기관총. 아니, 뭐야? 왜 자꾸 랠리 여는 건가요, 지금? 어? 방송을 아는 애들이네, 우리 동명원들이. 아, 자꾸 엔진하게 만들어. 네, 마르타 할머니가 게틀링 기관총을 발사하며 기관총이 과부하로 인해 뭐야 금방 할머니 어디 갔지?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뭐야 이거? 금방 나 금방 봤어요? 어허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뭐야 이거 변신해 버리는데 트랜스포머야? 마르타 할머니가 게틀링 기관총을 발사하며 기관총이 과부하로 인해 3초간 일시정지가 될 때까지 기관총의 공격 속도는 5초간 120% 상승합니다. 속도가 올라가네요. 그리고 나서 과부하가 되면 3초간
일시정지가 된대. 군사는 부대 데미지가 플러스 75% 증가. 2라운드간 지속된다. 과부가 상태가 된... 뭐야? 과부가? 말이 좀 이상한데? 과부가... 과부실까? 과부과... 과부화 아닌가요? 과부화? 과부화... 그죠? 과부화 같은데? 과부... 과부화 상태가 되면 1라운드 강한 공격이 종료돼. 아, 그죠? 그렇고 한번 보기 한번 해볼까요? 보기. 아, 어? 할머니 이거 할머니 맞아? 할머니 아닌 것 같은데? 금방 봤어요? 할머니 아닌 것 같은데?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할머니 아니야, 이거. 내가 볼 때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아니야, 이거. 아, 할머니가 하는 게 아니네.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 휠체어 자체에서 그러는구나. 자, 이거는 탐험가는 마르타 할머니 체력이 50% 미만인 아군 영웅의 공격력을 20.80% 증가시키고 받는 데미지를 15.60% 감소시켜줍니다. 이게 별로인 것 같은데? 마르타 할머니 체력이 아군 영웅. 영웅이잖아. 아군 영웅. 의미 없는 거. 군사를 봐야 돼요. 게틀링 기관 쪽이 쿨타임에 걸려있을 때 아군 전원이 자체 공격력의 20%에 달하는 체력이 회복됩니다. 야, 이거 아까 저기 1번 여기서 군사에서 1라운드간 공격이 중지된 데 나와 있었잖아요. 공격이. 그러면 그때 20%에 달한 체력이 회복된대. 여기서 쿨타임이 걸려있을 때 아군 전원이 자체 공격력이 20%에 달하는 체력이 회복됩니다. 여기선 여기 1라운드 간격이 중지된다. 과부하 상태가 되면 여기서 연계되는 스킬인 것 같아요. 니콜라가 개조해준, 이거 니콜라가 개조해준 거구나. 니콜라가 개조해준 할머니의 전기 휠체어. 5초마다 주변 감염자에게 전기 공격을 한다? 이쪽 안 스턴도 있네? 전기 공격 감염자 5초마다 주변 감염자에게 손도 있고 할머니의 개조된 전기 휠체어 8회차마다 적군 전원에게 10%의 추가 데미지를 가하면 1회에서 턴을 줍니다. 스킬이 영웅들이 갈수록 스킬들이 진화를 하는데. 20%의 추가 데미지로 가하면 1회 스턴을 주는 거야. 20%. 얘는. 와, 50%나 채워주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50%? 데미지 플러스 90%. 야, 거의 두 배? 한번 해볼게요. 탐험에서 한번 써볼게요. 야, 탐험했어.
약한 데 가볼게. 약한. 레벨 낮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머니 모시고 한번 가봅시다. 자. 과연 탐험에서 스킬이 어떻게 나가는지. 와! 되게 웃긴다. 할머니 가방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가방 아니구나. 아, 자. 뜨개질. 자, 간만을 이용해서 뜨개질 하고 있죠? 아, 이거 나가는 거 봐. 오. 지금 과부하가 됐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연기가 났죠? 과부하가 될 때까지 공격하는 거야. 아, 지금 이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오, 씨. 장난 아닌데? 지금 1레벨이에요. 그거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급도 낮아요, 지금. 뜨개질 하고. 사정거리도 길어. 길어요. 네, 군사시킬.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소리가. 금방 나가는 거 봤어요? 전기 플라즈마? 플라즈마 봤어요? 다시. 이거 너무 약해. 조금 센 데 가야 되겠다. 여기 좀 힘들 텐데. 한번 가볼까? 플라즈마 좀 나가네. 근데 플라즈마가 멀리 나가네요. 나는 휠체어 주변에만 되는 줄 알았는데 플라즈마가 나가. 가만 있어봐. 이거 같은데? 1? 좀 써봐야겠다. 이동을 해가지고 한번 써봐. 이거? 야, 이렇게 뜨는구나.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던데? 금방 지직지직거렸어. 아, 이게 기관총이 빨갛게 바뀌어요. 과부하가 됐죠. 그때까지 이제 쏘는 거야. 과부하가 될 때까지. 여기서 이제 손을 오른손으로 조종하고. 이제 나가네. 플라즈마 전기. 오. 야, 탐험에서 쓰면 탐험도 괜찮겠는데? 탐험도 괜찮을 것 같아.